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DDR입니다. 이 게임의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방향키와 스페이스바만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이지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선 엔터를 눌러야 합니다. 이 게임은 스테이지별로 난이도가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개수와는 상관없이 20개가 떨어지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화면 하단에 초록색 바가 스테이지 진행도입니다. 조작키를 얼마나 맞는 위치에서 눌렀느냐에 따라 퍼펙트, 굿, 배드, 미스로 나뉩니다. 그 값에 따라 콤보 값이 올라가게 되며 그 비율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몇 스테이지마다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낙하 속도, 낙하 딜레이, 낙하 간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이상이 있습니다. 7스테이지부터 등장하는 상태 이상은 무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눌러야 하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조작키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컨트롤이 요구됩니다.